삼겹살만큼이나 5천만에게 사랑받는 돼지 목살과 제철 맞은 여름 바다의 황새 장어의 만남. 삼겹살에 비해 비계가 적어 구워도 느끼하지 않다는 돼지 목살. 뜨거운 철판 위에 구워주면 바싹 익히지 않아도 스테이크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고기는 소금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다양하게 있어 곁들여서 새로운 맛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재료들로 직접 만든 오색 소스를 곁들여 다채로운 맛으로 즐길 수도 있다는 목살 구이. 장어를 맛보기 전 꼭 돼지 목살부터 먼저 먹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물 장어보다 기름기가 적은 바다 장어. 제철 맞은 바다 장어는 민물 장어만큼이나 기름진 맛이 특징인데요. 돼지 목살의 육즙이 우러난 기름에 통통하게 살얼은 바다 장어를 구워주면 고소한 풍미가 두 배. 달콤 짭짤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온몸으로 전해지는 여름바다의 기운. 오 마이 로드. 소스 다 좀 맛있어요. 상큼한 생강 피클을 곁들이면 돼지 기름에 구운 장어도 느끼하지 않게 맛볼 수 있답니다. 장어는 이제 돼지 기름에다가 구워서 돼지 기름의 특유의 그 고소함? 장어 살점의 그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다? 부드럽고 담백한 돼지 목살과 쫀득한 장어의 이유 있는 만남. 단백질 가득한 두 메뉴의 영양가 있는 조화. 돼지고기와 장어의 화끈한 맛 시너지는 계속됩니다. 이거 돼지 장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고추장구요.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적인 우엉에 탱글탱글한 제철 장어와 육질이 연한 삼겹살을 말아 숯불로 뜨겁게 달군 철판에 살짝 구워 수평을 먼저 입혀주고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 다진 채소와 특제 고추장 양념을 넣어 조리듯 볶아주면 삼겹살과 장어의 고소한 육즙과 은근한 숯불향, 고추장 양념의 매콤한 맛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메뉴 돈장어 고추장구이가 완성됩니다.